네, 오늘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자,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유진테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JYP엔터에 관심 갖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장에 한미약품 관심 갖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하락장 전망하면서 대상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역시 대상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름을 잘못 불려드렸는데 이호석 차장님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최근 시장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국채금 미국 국채금리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동반해서 좀 반응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가 국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들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이제 적극적인 매수세 또한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가 2차 전지와 같은 이제 뭐 낙폭 과대 업종들이 지수 반등을 좀 견인하기도 했었고요. 뭐 엔터라든지 엔터 업종들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죠. 결국 이 시장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코스피 코스닥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매수세라고 할 부분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관심 있었던 내용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제 뭐 전쟁 모멘텀이었었는데요. 이 모멘텀이 생각보다 전쟁이라는 것이 조금 더 단기화되는 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회복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주들은 단기화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일단 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자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까지 반등을 좀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등을 보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환율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제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목별로, 업종별로는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별을 좀 신중하게 하셔서 현재 시장에서 좀 자금이 들어오는 쪽, 이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9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매도만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물 쪽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다행이긴 한데 실제로 현물 쪽에도 자금이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지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지 말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의 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지만 업종별, 종목별로는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저는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에 있어서 이제 장비 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이제 후공정 업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의 업체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3분기의 실적이 뭐 적자라는 얘기도 있고 뭐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증권사마다 추정치가 다르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3분기의 분기 실적 기준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흐름은 좀 명확히 보이고요. 디램 공정 중에서 이제 선단 공정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이제 투자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메모리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디램에만 치우쳐 있는 건 아닙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이제 관련한 이제 점유율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진테크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경 부장님. 네, 저는 오늘 이 JYP 엔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방송할 때 자꾸 기침을 하는데 죄송하고요. 일단 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도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올해 상반기에도 엔터 기업들이 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한 달, 두 달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K-5에 대한 위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2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3분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2분기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견조하게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 매출에 대한 성장은 2024년이 되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 그 기간 동안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1,3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20억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금이 좀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실적이 개선되고 미래 성장, 미래에 대한 실적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이제 뭐 하이브도 굉장히 좋지만 JYP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큰 게 앨범 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공연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력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이 2024년도에 이제 월드 투어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나올 수 있는 매출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이그룹이라고 한다면 BTS를 비롯한 뭐 방탄소년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가장 뭐 인지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스트레이키즈라든지 JYP 엔터의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바로 그 밑에 있는 그룹이라고 지금 시장에선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는 또 매출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상회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아티스트들의 역량에 따라서 2024년도 실적까지도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엔터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만큼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일단은 낙폭이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규모가 좀 큰 기업 중에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JYP 같은 엔터 기업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는 엔터 업종 중에서 탑픽으로 JYP 엔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